김인수 대표님, 네. 최근에 골판지가 없어서 못 판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 되는데요. 네. 관련주들 상승세 지속될까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를 보게 되면 골판지주, 특히 제지주 말고 골판지주 이쪽에 네. 한정을 시켜서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쪽으로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과거 한 2018년도에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제품 가격과 그리고 또 어떤 원자료 가격에 대한 변화가 계속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눈길이 가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골판지 가격 같은 경우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또 약간 쉬고는 있지만 여전히 강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재조명은 계속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종목은 뭐 아세아 재지가 되겠지만 그중에서 하나 좀 더 눈길이 가고 있는 게 삼보판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골판지, 원지 모두 다 주력을 하는 회사인데 회사 자체는 표면지를 주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열사가 골판지용 라이너나 골심지 이런 쪽을 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전 지종의 골판지를 원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주목할 상황이 아무래도 캐파 증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설비 투자를 늘려서 생산 능력을 계속 확대한다라고 하는 쪽이 눈에 띄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청주 공장이 완공이 그 라인이 또 추가로 완공되면은 생산 능력이 이쪽에서만 50%가 증가된다라고 했을 때 생산 능력의 증가는 오히려 시장 점유율도 끌어올리고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변화도 계속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800억 가까이 예상하면서 한 7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은 1000억대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골판지 업체인데 설비가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이 캐파의 증가가 실적의 성장을 이끈다는 쪽이 눈길이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총이 2500억대, PBR이 0.6배라고 하게 되면 성장세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좀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 한 번쯤은 저점 매수를 해보고 내년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좀 길게 봤습니다. 2만 원대 정도까지 설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13,5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판지 관련 업체인 삼보판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임순재 소장님, 네. 오늘도 반도체주가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이제 약간 좀 그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최근 들어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계속 순환매를 이루다 보니까 어떤 특정 종목이 가면 업종이 가면 또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뭐 전일 반도체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게임주가 쉬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적으로 반도체주가 조금 쉬어가면서 게임 관련주가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게임 이런 반도체 관련주는 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뭐 주가 흐름 자체가 8월 이후에 계속 옆으로 횡보 조정을 보여 있던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이제 그 저점에 대한 이제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향후에 지금 뭐 1, 2분기 내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 이후는 다시 그 기업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아마 오늘 저녁에 아마 귀국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돼서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이 뭐 지금 텍사스의 테일러시로 거의 뭐 확정이 된 걸로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파운드리 이제 반도체가 미국에서 공장이 이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그러니까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파운드리가 이제 아마 초미세 회로 공정을 아마 적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TSMC와 초미세 회로 공정의 점유율이 한 6대 4 정도였었는데 아마 이 공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대등한 수준으로 경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보고 있으니까 단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시설 투자에 관련된 장비나 부품주 관련 쪽으로 좀 관심을 더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이제 프랭크 마스터,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 이제 원재료인 이제 프랭크 마스터를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반도체의 이제 뭐 미세화나 고도화 과정,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제 고도화 과정에서 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은 뭐 계속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반도체 관련된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관련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이제 7월에 이제 EUV용 펠리클을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ASML의 이제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인증 절차가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보다 많은 EUV용 이제 페리클론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원하는 90% 이상의 투과율을 갖는 페리클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를 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양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우선적으로 아마 이제 가져다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EUV 관련된 관련된 시설도 최근에 이제 7월에서부터 이제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2022년 10월까지 공장 설비가 이제 완료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산업은행에서 550억 정도의 추가적인 이제 시설 자금을 이제 승인을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생산성도 생산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EUV 장비가 당연히 투입이 될 거고요. 이런 EUV 관련된 페리클 생산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주가가 뭐 옆으로 조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고점인 39,000원을 넘진 못하고 지금 뭐 올 같은 경우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가격 정도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손절은 33,000원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미국 파운드리 공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SNS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